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대표단 6명이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 위기감이 감돌던 이전 방북대와 달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기독교연합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과 노숙인들을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오늘 선한이웃 코너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점프스쿨 이의헌 대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대표단 6명이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방북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쟁 위기감이 감돌던 이전 방북대와 달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북한 사회에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대표단은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조구련의 초청으로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북한 사회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CC 국제위원회 피터 푸르브 국장은 평양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푸르브 국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WCC의 입장이었다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교회의 계획과 판문점 선언이 거의 모든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He also affirmed that this role of churches and faith-based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would continue to be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and implement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WCRC 크리스 퍼거슨 사무총장은 2년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 사회에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한 것을 느꼈지만 이번엔 평화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nd today, just the atmosphere of hope, of thanksgiving, and yearning for reunification is alive, and you can feel it everywhere. 크리스 퍼거슨 사무총장은 또 북한 조구련 강명철 위원장과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헌신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And a great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that this process must be Korean-led in order to focus on a Northeast Asia regional context in order to make an impact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in the whole world. Three levels connected, but that must start with the Korean-led initiative. WCC와 WCRC 방북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과 핵이 사라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돼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이런 날이면 상대적으로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는데요. 한국기독교연합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과 노숙인들을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주희진 기자입니다. 독거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온 서울역 신생교회. 이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목동능력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머님의 은혜에 노래를 부르고 어르신들의 가슴에 하나하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사이 오랫동안 가난과 외로움 속에 홀로 생활해온 어르신들은 어느덧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좀 눈물이 날 정도였죠. 손자빨 되는 분들, 학생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하니까 마음 무적으로 좀
그걸 위안을 받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마련한 어버이날 행사에는 서울역 근처의 독거노인과 노숙인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따뜻한 한 끼 식사와 함께 작은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어버이 섬김이야 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실천돼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학생들과 같이 실천하려고 하고요. 이날만큼은 어르신들의 손자, 손녀를 자청한 고등부 학생들. 이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고난주간 헌금을 모았습니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이렇게 외로운 분들에게 이렇게 밥 한 끼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약간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외롭고 힘든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삶의 지신 어르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어린이날 행사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교회가 마련한 어린이 축제 현장을 이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자리한 에어바운스.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뛰어놀며 어린이날을 마음껏 즐깁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한쪽에서는 미꾸라지 잡기가 한창입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자꾸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어렵게 한 마리를 잡은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자랑하기 바쁩니다. 승마 체험도 인기 만점입니다. 어린이들은 평소 보기 힘든 말을 만지고 직접 타보는 색다른 경험을 해봅니다. 예전부터 5월 5일에 여기 송정교회에서 그 어린이 꿈축제 해가지고 윤서랑 같이 왔어요. 저는 미꾸라지 잡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풍선 터트리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송전교회는 4년 전부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꿈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아와 풍선 터트리기, 승마 체험 등을 하며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행사를 이어가 용인을 대표하는 어린이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역 브랜드가 됐는데 지역 브랜드 이상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도 좀 하고 싶고 좀 도움을 주고 싶고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해온 히즈쇼팀은 서울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어린이날 축제 히즈쇼랜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히즈쇼 백종호 대표는 어린이날 많은 행사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놀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부족하다며 어린이들이 재밌고 쉽게 성경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정말 재밌는 테마, 아이들이 성경을 좀 재밌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힘써온 부천 성막교회 역시 올해 16년째 어린이날 축제를 열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어린이날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헌신으로 어린이들은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신앙과 인성을 돕는 책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목회자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지은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책은 우연히 자신의 미래를 엿보게 된 한 초등학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실려 있어 주일학교 모임에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우주와 지구, 동물, 인체 등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책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궁금증을 가질 만한 과학 지식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소개하며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 109절을 모은 어린이 큐티 책입니다. 책은 각 말씀 구절에 따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묵상글과 아기자기한 그림을 함께 담고 있어 어린이가 스스로 큐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을 다루고 있어 말씀 암송에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포항 비전교회 이상열 목사가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 양육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먼저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과 오해들을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해갔던 과정과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책은 아들이었던 저자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며 깨닫게 된 자녀 양육의 노하우와 성경적 아버지의 의미를 자녀의 성장 시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책은 각 장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들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외 계층에게 차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료로 과외를 시켜주는 점프스쿨 이의헌 대표를 유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점프스쿨의 이의헌 대표는 학벌로 따지면 엘리트 코스를 거쳤습니다. 최종 학력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른바 상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미국 생활을 8년 만에 접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민 사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거로 인해서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의현 대표는 귀국 후 현대판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 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같은 교육 소외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무료 과외와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장학샘으로 불리는 대학생 550여 명이 청소년 2,200여 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서울장학재단이 후원하는 H점프스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씩 1년 동안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장학샘들은 장학금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1년에 2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사회인 멘토들로부터 자신의 진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8시간씩 1년을 꼬박 봉사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지원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고도 산업화 시대에 그 한쪽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오던 시대였다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좀 놓친 다른 가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고. 이 의원 대표는 지도받은 학생들의 성적도 오르지만 대학에 가서 다시 봉사자로 돌아오는 학생이 많은 것은 점프스쿨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이 나중에 한 20년, 30년 뒤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청소년기에 힘들 때 내 옆에 이런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조금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장인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 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구지회가 제14회 어린이 대잔치를 열고 뮤지컬 상연과 바람개비와 연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지회 김경숙 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지역 기독교단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지회는 전주동물원에서 제25회 어린이 대잔치를 열고 페이스 페인팅과 야쇠고리 만들기 등 20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주진경 대표는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와 군산시 기독교연합회도 각각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구세군 충청지방 본역이 손석영, 박정희 사관의 은퇴 감사예배를 열고 축하 화환과 공로패 전달, 축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석영 사관은 37년 동안 내 잔이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며 제 옆을 지켜준 박정희 사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장기동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기동 목사는 부족한 종이지만 성실히 목회에 임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